제 생각으로는 코트 특성상 이 코트에는 송유미 선수가 더 유리할 수가 있어요. 조금 더 유리할 것 같습니다. 네, 볼을 좀 세게 치는 사람들이 이 지금 샌딩이 돼 있긴 한데 바닥이 좀 제가 보니까 볼이 많이 좀 밀리더라고요. 예. 그럼 때리는 사람들한테 유리하거든요. 네, 송유미 선수가 달리니까. 네, 경기 시작했습니다. 네. 아, 역시 크로스 킬샷. 신나진 선수. 신나진 선수의 특징이죠. 엄청 정확한. 네. 아, 송민 선수가 조금 긴장을 한 것 같아요. 많이 급한 것 같습니다. 네, 좀 급하게 좀 긴장도 많이 한 것 같고. 아. 1대 3이군요. 아, 보스 계속해서 실수가 안 오. 네. 아니, 초반이라 그런지 긴장이 아직 안 풀린 것 같아요. 심나진 선수가 발리 드롭이 잘 들어가는 날 오늘 잘 들어간다고 생각하면 심나진 선수가 쉽게 풀 것이고 그렇죠. 그게 좀 볼이 뜬다 그러면 송유미 선수가 좀 유리할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지금 봤을 때는 심나진 때는 선수가 컨디션이 굉장히 좋아 보여요. 그렇죠. 드롭도 엄청 날카롭게 네, 들어가고 마스터 경기라 그런지 랠리도 길고 좀 박진감 넘친 경기가 진행되고 있어요. 경기의 템포가 예, 굉장히 빠르죠. 확실히 챌린저나 새내기 경기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어요. 그렇죠. 확실히 심나진 선수가 노련하네요. 볼 갖고 노는 게 확실히 아, 역시 방금 거는 정말 컨디션이 너무 좋아 보여요. 어제 과음의 효과가 아닐까 싶습니다. 술이 깼나요? 지금 송유미 선수 같은 경우는 드라이브 샷이 굉장히 지금 짧거든요. 짧으면 심나진 선수한테 공격당할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지금도 몰렸기 때문에 지금도 몰렸어요. 네, 이게 계속 경기를 네. 좀 어렵게 풀어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계속 걷어내는 샷밖에 못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유가 없어지니까 계속 밀리는 거예요. 심나진 선수 컨디션이 컨디션이 너무 좋은데요 오늘. 지금. 어제 술 마신 사람 맞나요? 어제 과음했다고 들었는데. 새벽 3시 반까지 있었는데. 네, 3시 반까지 술을 드셨다고 그렇게 들었거든요. 그렇게 있는 사람 치고는 지금. 지금 점수가 10-5. 1세트 끝났습니다. 아, 1세트 심나진 선수가 11-5로 이겼습니다. 사실 좋아.
덜 마셨나 봐. 아침에 저 이렇게 부어가지고 머리 쓰고 있는데. 처음이에요? 대회 나오려고 부었었는데. 아니야. 집에 대회 나오려고 갔었는데. 대회 나오시다 못 쓰는 거냐 가지고. 아 그래? 응. 아 출근하고 온 게 아니었어? 네. 아니 이거 아, 오늘 대회 나온다고 휴가를 썼거든. 근데 다쳤어. 전 오늘은 대회 일주일 지나치고 연은 3일 지나치고. 네, 이 세트 시작됩니다. 송희미 선수가 좀 쉽게 풀어가려면 드라이브가 길게 빠져야 돼요. 예, 지금도 짧아요. 아. 지금도. 아 볼 싸움으로 가면. 예. 송유미 선수가 샷 싸움에서는 아. 송유미 선수가 심나진 선수한테 많이 밀리거든요. 개인적인 생각으론 그러니까 볼이 길게 나와야 다음 볼을 준비할 수가 있는데 볼이 짧으니까 여유가 없어요. 지금 계속해서 공격 계속 찬스를... 밀리고 급해지고 심나진 선수 같은 경우는 하고 싶은 샷 다 하고요. 그렇죠. 아 이번 보스도 좋았어요. 계속해서 풀어가는 게 좀 힘겨워 보여. 약간 송유미 선수가 심나진 선수랑 치니까 긴장을 많이 한 것 같아서 어깨에 힘이 들어가니까 볼이 더 짧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세게 치려는 마음이 있으니까. 아. 제 생각은 이번 공 같은 경우는 크로스로 길게 뺐어야 되지 않을까. 조금은 너무 급해요. 지금 송유미 선수가 조금씩 길어지면서 지금 볼 같은 경우는 조금만 여유가 있으면 찬스 볼인데 아쉽습니다. 네, 좀 아쉽네요. 이번 샷 같은 경우는 송유미 선수가 지금 볼이 계속 짧다 보니까 좀 어려운 경기를 하고 있어요. 오! 바닥이 좀 미끄러운 것 같습니다. 예. 샌딩이 돼 있는데도 좀 약간 그런 경기는 지금 세븐홀이죠. 이 세트는 동점 7대 7이네요. 아, 이번 그러니까 여자 선수들 같은 경우는 마스터들도 마찬가지인데 아무래도 앞볼에 좀 약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 점에서 심나진 선수의 앞볼은 정말 위협적인 것 같아요. 그렇죠. 앞에 볼 보스트나 믹시아시나 이런 게 좋다 보니까 한번 잘 들어가기 시작하면
이제 성유미 선수의 드라이브가 자꾸 네. 뒤쪽으로 빠지기 시작하면서 뒤로 빠지기 시작하면은 쉽게 풀 수 있어요. 지금 조금씩 풀려가는 네. 아 이거 3세트 가면 모르겠는데요. 3세트 가면 성유미 선수가 좀 더 유리해 보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신나진 선수의 공격이 후반부에 갈수록 조금 실수가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네, 실수가 많고 송유미 선수는 볼은 점점 길어지고 있어요. 드라이브가 빠지니까. 세트 송유미 선수의 네, 이 세트는 송유미 선수가 이겼습니다. 네, 이제 3세트가 시작됐습니다. 네, 세트 스코어 1대 1. 송유미 서브. 아, 초반에 송유미 선수 투지가 대단한데요. 엄청납니다. 받아보기 위해서 여자가 웬만하면 다이빙 잘 안 하는데 경기가 점점 더 재밌어지고 있습니다. 아, 제 생각으로는 초반 6점까지 누가 먼저 가느냐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이번엔 심나진 선수 드라이브가 너무 잘 빠져가지고 예. 들어갔어도 보스트밖에 안 나오는 볼이었어요. 1, 2세트보다는 심나진 선수의 템포가 좀 많이 안정적해졌고 드라이브도 정확해진 것 같습니다. 두 선수의 싸움은 누가 볼이 길게 더 잘 빠지느냐 그 싸움인 것 같아요. 서로 짧으면 바로 공격이 나오는 지금도 심나진 선수의 드라이브가 하프라인까지 넘어오질 않았어요. 그러니까 송유미 선수가 그거를 쉽게 할 수가 있죠. 아, 로또샷이네요. 엄청 로또샷, 엄청. 일명 삑살이라고 하죠. 지금 그 점수가 좀 큰 것 같습니다. 아직은 잘 모르겠어요. 찬스죠? 아,
김난희 선수가 잘 쫓아가긴 했는데 조금씩 급해. 송유미 선수의 볼이 너무 셌어요. 드라이브가. 아. 야, 이 게임 모르겠네요. 초반 6점 가지고는 이제 점을 칠 수 없을 정도로 샷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아, 6대 3. 아, 이 게임 심나진 선수가 긴장을 하기 시작했거든요. 짧아지고 볼이 짧아요. 짧아지고 공이 몰리기 시작합니다. 볼이 짧아요, 지금. 긴장했다는 증거거든요. 지금 안 풀려가고 있어요. 네, 지금 안 풀리고 있어요. 심리적으로. 아, 굿샷. 와. 8대 5. 급격하게 심나진 선수가 볼이 짧아지니까 그렇죠. 송유미 선수가 쉽게 치고 있거든요. 워낙 파워가 좋은 선수인데다가 이 점수 크거든요. 9대 5입니다. 네, 심리적으로. 그다음에 이제 공격. 아, 몰려요. 아, 와, 이거는 요거... 행운이네요. 심나진 선수의 굉장한 행운이에요. 거의 끝났다고 생각했거든요. 아, 굿샷이죠. 9대 7입니다. 그래도 아직 네. 송유미 선수가 유리한 네, 게 아직은... 포인트가 2점 차이라서. 10-7, 10-7. 어렵게 됐습니다. 아까 이거 노래 점수가 아. 네, 송유미 선수의 승리입니다. 승리로 끝났습니다.